얼마 전 자전거를 구매한 이 남자. 본격적인 라이딩을 위해 한강을 찾았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들떴을 무렵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아, 나 동상 여기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깨작거리면 되냐 안 되냐. 건장한 사내의 말에 주눅이 드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잘 살피기로 다짐하는데요. 그런데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한 여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아, 나 이쪽에서 자전거 타시면 어떡해요? 여기 횡단보도 안 보이세요? 남자는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 매뉴얼 숙지는 필수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운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전거 주행 시 안전 팁을 살펴볼까요?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출발 전 자전거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핸들, 바퀴, 체인,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안전 위치가 알맞게 조절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주행 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세요.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일반 보도에서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세요. 음주 후 자전거를 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타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하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보행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차량의 운전자, 끌고 가면 보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꼭 후미등을 켠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미처 못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전거 주행 안전 팁.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